오늘 이슈는 공중화장실법, 고액체납자, 양치질입니다. 고속도로 휴게소, 공연장, 공원, 사람 많은 데 가면 유독 여자 화장실 줄만 길게 늘어서서 불편했던 적 있으시죠? 신체 특성상 화장실 사용 시간은 여성이 더 긴데요. 전국 공중화장실에 설치된 변기 개수는 여성이 남성의 62% 수준으로 더 적습니다. 그래서 여자 화장실 변기를 남자 화장실 대소변기보다 더 많이 설치하게 하는 공중화장실법이 있는데요. 특히 공연장같이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는 1.5배 더 많게 규정하고 있어요. 근데 이 법, 온라인에서는 때아닌 논란입니다. 그냥 여성용을 늘리면 되는데 남자 화장실 변기 개수를 기준으로 늘려야 해서 역효과가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성용을 없애버리면 여성용을 늘리지 않아도 되는 꼼수를 부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얼마 전 여자 화장실 변기 개수를 남성용의 1.5배에서 2배로 더 많이 늘리자는 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남성용 변기가 더 줄어드는 거 아니냐라는 걱정이 나오는 이유인데요. 여성, 남성 모두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 어떻게 좀 만들까요? 뒤질만한 이유가 다 있습니다. 남의 집이 아니라 체납자의 집이거든요. 싱크대 선반에서 반찬통 대신 우엉이, 장롱 속에서는 1,000만 원짜리 수표 다 말이 나왔습니다. 이게 다 부자들이 세금을 안 내려고 저지른 수법인데요. 지난 14년 동안 고액, 상습 체납자의 체납액 무려 102조가 넘습니다.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는 악의적인 체납자들 이제는 빠져나기 힘들 거예요. 이틀 전에 정부가 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대응을 강화한다고 발표했거든요. 현행법상 체납자 본인 재산만 조회해서 탐명의로 재산을 은닉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제는 배우자와 친인척까지 재산 조회 범위가 확대됩니다. 그리고 법을 개정해서 내년부터는 고액 상습 체납자를 유치장에 최대 30일간 유치할 수 있어요. 또 자동차세를 10번 이상 안 낸 악의적 체납자는 면허 정지가 될 수 있고요. 이제는 세금 안 내면 진짜 잡혀갈 수 있으니까요. 우리 좀 정정당당하게 삽시다. 여러분, 저녁 먹고 이 닦으셨어요? 아니, 아직도 안 닦았다고요? 양치질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잇몸병을 유발하는 입속 세균이 치매까지 일으킬 수 있다고요? 노르웨이 연구자들이 잇몸 건강과 치매의 연결고리를 찾아냈는데요. 흔한 잇몸병인 치주염을 유발하는 세균, 피긴기발리스는요, 음식을 씹기만 해도 혈관을 타고 입에서 뇌로 이동하고요. 뇌에서 신경세포를 파괴하는 단백질을 생성한다고 해요. 그리고 이게 알츠하이머성 치매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사망한 치매 환자 53명의 뇌조직 샘플을 연구했더니 대부분이 치주염균의 흔적을 갖고 있었습니다. 잇몸 질환이 단독으로 치매를 유발하는 건 아니지만 치매 위험을 높이고 진행을 빠르게 할 수 있다는 건데요. 치주염을 심하게 앓은 사람의 암 발병 위험이 높아진다는 연구나 충치균이 심장으로 이동해서 심장병을 일으킨다는 연구 결과도 있거든요. 입속 세균 진짜 무시무시하죠? 우리 양치질 귀찮더라도 꼬박꼬박 하자고요. 여러분, 한 손에는 핸드폰, 한 손에는 칫솔. 양치하면서 일사일프 보면 딱이겠죠? 3분이거든요, 일사일프도 대략적으로. 자,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요. 내일 봐요. 안녕. 봐요 꼭. 안녕.